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이고 과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특별감찰관,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거침이 없습니다. 야당하고 특별 감찰관 추천 협의할 준비 돼 있다. 제2 부속실 필요성 공감한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특별 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제 여야 합의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당은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이제 동력을 잃고 마는 이제 그런 성수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실의 영부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 부속실 설치, 필요하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제2 부속실 설치하자. 어제 창원에 갔죠, 경남.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치른 다음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울러서 제2 부속실 설치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밝혔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다. 제2부속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대선 후보였을 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지가 돼 있었는데,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통령실이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설치할 준비, 자, 우리 지켜보자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기자가 묻자,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할 것으로 안다. 이러면서, 신중한 모드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회비를 전액 반납한다. 그렇게 서약하는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 이겁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 감히 내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꺼내는 겁니다.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 이재명 대표 말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재판이 지연되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고 보면서 세배는 다 받아 챙기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26명, 26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임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했느냐. 그 재판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이 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건 하고 세비는 그대로 다 챙겨간다.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할 텐데 만약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법안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받을 때, 국민의힘
당 후보가 되길 원한다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 그러니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세비 반납한다. 모조리 다 반납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창원에 있는 3.15 민주묘지 참배했고요. 또 오후에 부산으로 이동해서 낙동강 벨트 공략에 주력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하룻밤 자고 오는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지역구가 18곳이 있습니다. 18석이 걸린 부산. 국민의힘 텃밭이다 어쩌다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3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심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그것을 고려한 듯 다른 지역에서보다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고,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그 해결 의지도 강조하면서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맥스코에서 열린 부산 시당 당직자 간담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북항 재개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차질 없이, 그러면서 자갈치 시장, 남포동 비프 광장 밑바닥 민심 청취했습니다. 아, 가는 곳마다 그냥 지지자들이 둘러싸여서 셀카 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 힘은 부산을 대단히 사랑한다. 부산을 더 잘하겠다.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감찰관 하자. 제2부속실 설치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세비 전액 반납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것을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